전국의 듀얼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로치 채널의 유의한 이벤트 예고 영상입니다. 2018년 2월 8일 발매에는 듀얼리스트 팩 레전드 듀얼리스트 편 2의 선행 발매 이벤트가 확정되었습니다. 선행 발매 이벤트 날짜는 2018년 2월 3일 토요일부터 2월 4일 일요일까지 전국 공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전에 발매된 듀얼리스트 팩 레전드 듀얼리스트 편과 마찬가지로 유이왕 듀얼 몬스터즈와 유이왕 제너레이션 넥스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사용한 카드들의 신규 카드들과 제로 카드들이 수록되는데요. DM, 듀얼 몬스터즈 쪽은 페가수스 제이 크로포드와 사마준, 밴디트 키스가 사용한 카드들이 제록됩니다. 신규 세크리파이스 몬스터인 밀레니엄 아이즈 세크리파이스와 궁극변이태 곤충여왕, 데스페라도 속사포 드래곤 등이 수록됩니다. 오랜만에 보니 신기하고 반가운 카드들이네요. GX, 제너레이션 넥스트 쪽은 크로노스 교수, 만조메, 요한 안데르센의 신규 카드들이 수록됩니다. 대표적인 몬스터는 엔틱기어 메가톤 골렘, 암드 드래곤 캐터펄트 캐논, 궁극복신 레인보우 오버드래곤 등이 있네요. 그리고 일본판에서는 홀로그래픽 레어로 수록된 세크리파이스의 경우, 국내의 경우에는 홀로그래픽 레어였던 붉은 눈의 흑룡이 시크릿 레어가 되었으니까 국내도 시크릿 레어로 수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크리파이스 시크도 멋질 것 같네요. 대판 시크처럼 보일 것 같고. 또한 듀얼 링크스에서도 활약 중인 카드들이 이번에도 제록됩니다. 제로 카드 중에는 중장기가 펜저 드래곤처럼 어드밴스 이벤트 팩 외에는 볼 수 없던 카드도 제록되니까 이번 제록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번 프리리즈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